딱 4시간 일하였습니다. 하늘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늘이 맑은지. 반성 소나무 100그루 전정 해준 거, 전지해준 거 밑에 쫙 인증샷 했던 가지치기 한 것들 다 제가 날려서 이 자리에 써 날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봄 되면은 예쁘게 상사 자리서부터 쭉 꽃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싹 청소를 해줬습니다. 여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반성 100그루가 엄청도 예뻐요. 이 자리에 싹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 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반송나무 아래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가을 8월달 되면 상사 꽃이 몇백 개가 몇 무더기로다가 피는데 이쪽에도 한 무더기에 한 2박송이 정도 피는데 봄에는 이렇게 싹부터 먼저 납니다. 요게 소나무 밑에 쫙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요렇게 상사 나는 자리가 7군데가 넘어요. 한 군데에 한 200송이 정도 요렇게 무더기로 핀답니다. 제가 요렇게 쫙 청소 깨끗이 했다고 인증샷 요렇게 찍으면서 오늘은 7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상사하고 꽃무릎 석사나 꽃이 피는 자리입니다. 지금 봄에는 요렇게 요게 꽃무릎 석사나 싹이 쫙 있습니다. 요것도 싹 제가 정리를 해줬고요. 저 일 다 잘합니다. 날씨 좀 보세요. 하늘 완전 이태리 가서 구경하는 하늘 같고 제주도 가서 구경하는 하늘 같습니다. 우리 동네 엄청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집도 찍고 제가 이쪽에 낙엽도 다 긁어줬습니다. 요거까지 긁는데 딱 4시간 걸렸습니다. 우리 집 봉사 4시간 엄청도 좋아요. 힘도 안 들고 힘들면 썼다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이쪽에도 맹문동이 엄청 많은데 소나무 밑창에 맹문동 천지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봄 3월 달 되면 할미꽃이 쫙 피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낙엽을 싹 긁어줬습니다. 어디다가 낙엽을 긁어서 났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쭉 돌아서 내가 기도하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인데요. 내가 구루마에다가 끌어가지고 이렇게 한 구루마씩 한 구루마씩 나무 하나, 소나무 하나, 반송나무 아래서 이렇게 구루마가 4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번 날리면 돼서 여기 무더기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나의 둘레길입니다. 밤나무 옆에 둘레길. 창죽나무, 가죽나무 보세요. 구경하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쪽에 쫙 낙엽을 긁어줬더니 낙엽이 한 무더기랍니다. 완전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도 낙엽 긁어주니까 예쁘긴 예뻐요. 이래서 내가 우리 집을 한 바퀴 삥 돌겠습니다. 내 그림자도 찍으면서 이쪽에는 개나리 꽃하고 이제 봄 되면은 진달래부터 제일 먼저 피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꽃멍울이 다 맺혔어요. 나의 일하는 딸기 여기에 있고 이제부터 이렇게 핸드폰으로다가 나 일 잘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잘하긴 잘합니다. 집에 봉사하는 것부터 집에 일할 때는 천천히 슬슬슬슬 이렇게 핸드폰도 찍어가면서 이렇게 일하면 힘이 안 들고 그렇답니다. 쫙 하고 지금 이제 두릅나무가 조금 있으면은 싹이 날라고 멍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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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쫙 해서
이쪽으로 오늘 날씨 좋다고 한 바퀴 삥 돌면서 이제부터는 일 다 했다고 이제 누워서 찜질방 할 겁니다. 찜질방은 우리 집 안방에서 찜질하는 거랍니다. 전기요 틀어놓고 드라마 보면서 찜질하는 겁니다. 예쁘죠, 하늘? 제가 여기 낙엽 싹 긁어줬습니다. 여기가 할미꽃 쫙 이제 3월달 되면 할미꽃 축제해야지 돼요. 축제할 때 그냥 우리는 초대를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오세요, 꽃부러. 절대로 우리 집 초대는 안 한답니다. 끝! 인증사. 요쁜 영상은 내가 오늘 반송나무의 아래 나뭇가지들 다 가지치기 한 것들 다 정리했다고 자랑하면서 끝 영상, 6분 영상으로 오늘입니다. 바오쌤이 농원에서 즐기며 쉬면서 룰루랄라. 예쁘죠? 찰칵!